근데 일하시면서 그 직원들의 고충이나 이런 거좀 들어주시나요? 만들어주죠. 최근에 면담 시작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한명한명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고 있어요. 면담을 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작년까지는 공장에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하고는 제가 거의 대화를 거의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그 나이대 20대 혹은 30대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게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아, 이 김에 그냥 한번 얼굴도 좀더 보고 운영을 맡았으니까 그래도 대화를 좀 해보면 낫겠다. 모르는 것보단 낫잖아요, 아는 게. 근데 저 20대일 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이 더 촉박한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촉박하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환경이. 그러니까 사회적인 환경. 네. 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성공적인 미래를 그리기가 되게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때는 커피하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서 그랬나? 아니면은 아직 뭐 이쪽 산업이 이만큼 막 붐업이 되기 전이어서 그랬나? 근데 저는 그래도 이 뭐라고 해야 돼? 미래가 좀 있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 이 친구들이 창업을 하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 보이고, 그 자금을 마련하는 건더 어려운 것 같고. 내가 고민하던 거랑 이 친구들이 고민하던 거랑 저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고민의 종류가 좀 다르구나.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얘기를 하는 도중에 번쩍 생각이 났는데, 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저희 사장님이 저보다 5살이 많았어요. 5살. 5살이면 그렇게 큰 차이 아니잖아요. 그 회사를 오픈하기 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 회사 들어가고 나서도 그냥 형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도 불편했어. 그런데도 되게 뭐랄까, 하여튼 이상한 불편함 같은 게 있었어요. 예, 진짜 무슨 약간 아저씨 같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5살밖에 차이 안 나지만 한 15살 이상 차이 나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아, 사장님은 저런 건가? 이렇게 생각했지. 그 생각이 들면서부터는 좀 고민이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얘네하고 얘기하고 있는 게 진짜 얘기하고 있는 게 맞나? 왜냐면 나는 옛날에 내 사장님한테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예,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뭐 감정이나 뭐 어려움들을 굳이 내가 내 사장한테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요즘 힘든 거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 누가, 세상에 어떤 인간이. 저는 다 얘기하는데. 아, 그건 좀 비디님이 좀 특이한 경우고. 말잘안 해요. 근데 프리츠 직원들 분들 이제 보면은 그냥 형동생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많죠? 같던데. 대표님한테도 막 이렇게 되게 편하게 얘기하죠. 편하게 얘기를 하시고. 예전엔 그래도 저도 막 그렇게 나이가 안 많았으니까 뭐 지금도 많은 편은 아니지만 30대 중반에는 저랑 나이 차이 나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직원들 뭐 2살 차이 막 이랬으니까 그때는 뭐 별로 안 어려웠지.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약간 대화를 하더라도 주제에는 한계가 조금 생기는 것 같고 아주 깊은 데까지 얘기를 나누기는 굉장히 어렵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이제서야 나는 예전에 내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그때 그 대표님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보다는 그래도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수 있으려나?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야, 너 지금 어? 좀 방향이 잘못됐다, 아니면은 야, 너 좀 너무 나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면 좋겠는데, 뭐 누가 그걸 해주나? 물론 제가 그렇다고 되게 무서운 대표냐, 그렇진 않아요. 네, 웬만한 회사 커피 회사뿐만이 아니고 웬만한 회사의 대표들 중에 저처럼 만만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제일 만만한 놈이야 내가. 그래서 직원하고 소통을 잘하냐 그러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나는 소통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걔네들은 소통을 못한다고 생각하겠죠. 이게 저는 약간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거지. 근데 만약에 그 직원분들이 그렇게 힘든거나 정말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어떠실 것 같아요? 뭐 개선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가능하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근데 이제 때로는 뭐 그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과 상관없이 그냥 그 말을 해서 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커뮤니티에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뭐?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그게 진짜 고민이지. 그쵸. 네. 이제 그거를 그게 이제 대표님과 진짜 고민이에요. 좀 상의를 많이 해보고 그걸 나하고 상의를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생각하기 어려울걸요? 왜냐면 나이 한 40, 50 먹은 40, 아 내가 마흔이 넘었구나. 아이씨 나이 50이 넘은 바리스타가 백발로 커피를 내리고 직원으로 있는 경우는 저는 이탈리아에서밖에 못 본 것 같아요. 이탈리아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 근데 저도 인정하고 싶진 않은데 이게 약간 바리스타라는 직업군이 그 다음 커피 산업에서 그 다음 어딘가로 가기 위한 스택밭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지로 나가는 사람이 되거나 로스팅을 하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카페 사장님이 되거나 일종의 발판같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리스타가 필요한 사람이 제일 많으니까 이쪽으로 와르르 커피를 처음에 경험을 하고 그 다음 어떤 직업군을 찾는 거죠. 근데 그래서 해외에 있는 바리스타들 보면 20, 30대 바리스타를 한참 하다가 그만두고 완전 다른 일을 해요. 아, 커피 일 말고 다른? 완전히 다른 일로 넘어가는 경우 진짜 많아요. 계속 커피 일로 남아서 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고 그렇게 남아있는 경우는 완전히 프로페셔널인 경우 그런 경우가 되게 많긴 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현실이 보이게 부딪혔어요. 내가 일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와 내가 이 월급을 받고 평생 살아갈 수 있나 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이때부터는 뭔가 다른 무기들이 좀 더 필요해요. 뭐가 됐든 내 몸값을 좀 올릴 수 있는 무언가가 더 필요하기는 해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바 구성이나 인테리어 이쪽으로 관심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로스팅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정말 들고 파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가는 길이 몇 개 있는데 그때부터는 약간의 경쟁이 필요한 거고 아마 여기 일하는 친구, 여기 일하는 바리스타들 거의 대부분이 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면담 해보시면서 많은 소득이 없으셨어요? 소득이 없진 않아요. 소득이 없진 않고 일단 어설프게나마 아주 얕게라도 좀 들었으니까 계속하면 그 다음 이제 해야 될 친구들이 좀 있으니까 그 친구들 하면서 저도 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하고 이제 올 여름 되면서부터 다시 한번 한 바퀴를 돌려보려고. 그러면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뭐 해보시면서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기빨린다던가 이런 게 없으세요? 네, 그거 기가 빨리는 느낌은 아니었고 걔네들이 기가 빨렸을 수 있어. 아 내가 맨날 면담할 때마다 오늘은 진짜 웬만하면 다 듣기만 해야지 말하지 말고 듣기만 해야지 이러고 들어가서 시작하면 한 15분 20분 있으면 나 혼자 떠들고 앉았어.
이렇게 아저씨가 되는 겁니다. 꼰대 같은 얘기 해줬어요? 아, 그랬나? 아,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무슨 얘기 해주셨어요? 몰라요, 비밀이야. 아, 다행히도 그래, 나 때는 말이야, 안 남았어.